팔고등어 있어요? 네. 마리당 얼마야? 25,000원. 25,000원. 안녕하세요, 파닥파닥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서는 활어고등어 한 마리 25,000원에 팔고 있는데, 이 고등어를 15,000원에 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고등어입니다. 그럼 그람수를 재볼까요? 600g 정도 돼요, 600g. 매일 아침마다 공수해오는 고등어고, 오늘 새벽에 잡혀서 올라온 거라서 굉장히 싱싱하고 색감이 되는 겁니다. 또 이 고등어를 이용해서 고등어 회를 팔 건데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죽은 고등어를 회로 먹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미 많은 이자카야 스시집에서는 살아있는 고등어가 아닌 이렇게 신선한데 횟감이 되는 죽은 고등어를 갖고 가서 사시미를 떠서 초밥을 만들고 뭐 이제 숙성 모듬회를 만들고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객분들이 횟감용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구매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일단 일반적으로 고등어가 매일 아침마다 경매를 받고 여기 동문 수산시장으로 오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른 시간에 와야 돼요. 8시에서 10시 사이에 오셔야 그런 고등어를 살 수 있고, 이제 상인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고등어 횟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시고, 이 고등어를 꺼내주잖아요. 꺼내줬을 때 한번 만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살이 단단해야 됩니다. 여기 만져봤을 때 살이 단단해야 되고요. 특히 내장 쪽 배 부분이 단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져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신선하지 않으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요. 움푹 바로. 이제 이게 왜냐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내장에서 소화가 일어납니다. 만져보면 어우, 단단합니다. 이렇게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래야 횟감이 가능한 고등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고등어여도 횟감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등어를 손질할 건데, 물론 이 상태에서 바로 회를 먹어도 되지만 저는 좀 더 특이하게 스무트 방식이라고 완전히 피를 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도구를 갖고 이 고등어에 있는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회를 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왜 피를 빼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생선 회를 먹거나 뭔가를 먹을 때 피 있잖아요. 피가 바로 이 비린내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피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 고등어가 쉽게 비릴 수 있는 생선이지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깔끔하고 비린내 없이 고등어 특유의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회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 아가미 쪽에 끌어서 동맥을 끊어줍니다. 끊어주면 이렇게 피가 나오죠. 그 다음에 꼬리입니다. 꼬리 부분을 잘라서, 여기 보시면 위에 부분이 신경, 밑에가 동맥이거든요. 작은 구멍. 여기에 이제 침을 집어넣어서 물을 쫙 뺄 거예요. 혈관에다가 넣고 물을 주입을 합니다. 그럼 피가 쭉 나와요. 쭈르르 나오죠. 일자로 피를 뺀 거고, 그 다음에 이 물로스를 이용해서 아가미에 집어넣어서 피를 이쪽으로 뺄 거예요. 쭉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일단 피는 다 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가미를 떼고 내장을 뺄 겁니다. 가져가. 얼마? 22,500원.
라면을 이렇게 쬐고. 와, 이 기름 찬 거 보세요. 이게 다 기름이거든, 흰 색깔. 와, 기름기가 어마어마하다. 이게 다 기름기죠. 살이 쪘다는 증거죠. 제철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보면 피를 뺐는데도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을 칼로 한번 긁어주고 솔로 한번 더 씻어주고 깨끗하게 되죠.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피가 알아서 쭉 빠져요. 깨끗하게 피가 빠졌죠. 이렇게 딱 썰었을 때 보면 이쪽 이 부분에 피가 없는 게 피가 잘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때 살에 기름 이렇게 무는 기름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동. 이제 물기를 살짝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가운데 가시를 뽑아줍니다. 여기 가운데 이 가시들이 있거든요. 이 가시들을 다 뽑아줘요. 가시. 팔고등어는 이 가시를 뽑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 살이 단단해서 가시를 절대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선어고등어는 가시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와, 팔고등어 취급하는 횟집에서는 다 가시가 있는 채로 그냥 회를 썰어서 주는 거예요? 가시 있는 채로 회를 썰던가 아니면 이제 가운데를 잘라내서 자르기도 하죠. 팔고등어나 선어고등어나 고등어 보면 얇은 껍질 막이 있어요. 요거를 또 떼줘야 됩니다. 회를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딱 끝나는 겁니다. 살만 280g. 청아가리.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고등어 한 마리가 다 들어간 이 접시 하나가 15,000원입니다. 때에 따라서 좀 큰 고등어 나올 때도 있는데요. 큰 고등어도 한 마리 15,000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태양수산 6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고등어회도 많이 드셔보시고 산어 고등어회도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이게 맛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나요? 맛을 좀 정리해드리자면 살 고등어는 고등어 특유의 기름기도 있는 반면에 살이 쫄깃해요. 왜냐면 살아있는 거를 바로 이제 손질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탱탱한 쫄깃한 식감이 있는 반면에 제가 팔고 있는 그 선어 고등어회는 숙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식감은 조금 무릅니다. 무르다는 표현이 좋게 말하면 부드럽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고등어 특유의 감칠맛이 점점 올라와요. 그리고 기름기가 좀 더 올라와서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숙성 고등어가 고등어 특유의 맛을 더 잘 나타낸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름기가 제대로 올라와서 와사비를 좀 많이 했는데도 전혀 그 톡 쏘는 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감칠맛도 좋고 그 고등어의 뭔가 비린향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고급 일식집이나 스시집, 이자카야 이런 데 가가지고 먹는 그때 그 맛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맛은 고등어가 이제 제철이기 때문에 팔고등어나 선어고등어나 전부 다 기름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진짜 기름이 이 뱃살 부르고 있어요. 마치 확대하면 참치 뱃살? 자, 이 고등어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동문수산시장 6번 출구로 들어오셔서 태양수산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제주도에서 자기가 생선을 손질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고급 일식집 뭐 이자카야 이런 데 가지 않더라도 제가 집에서 편하게 이제 생선회를 먹으려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제주도 동문수산시장에서 그런 횟감이 있는 선어를 어디서 사는지 업체가 대략 세 곳이 있거든요. 이곳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